안녕하세요. 이현정의 물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. 인비주얼라인 교정과 붙이는 교정은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치아가 이동하려면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 재형성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. 이 치조골 안에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와 뼈를 생성해주는 조골세포가 녹이고 만들고 녹이고 만들고 하면서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데요. 이 세포의 활동은 누구나 다 비슷한 편입니다. 그렇지만 이 세포 활동이 아주 잘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일정 시간 이상 그리고 일정 힘 이상 가해져야 됩니다. 그런데 장치를 자꾸 꼈다 뺐다 하다 보면 그 적절한 효율성에 힘이 가해지지 않겠죠. 그래서 인비주얼라인 교정을 하실 때는 충분히 정해진 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20시간 이상 착용하라고 하거든요. 사실 이 시간은 밥 먹는 시간하고 양치하는 시간 빼고는 다 끼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 기간 동안 잘 끼시고 그 다음에 장치를 끝까지 꽉 밀어놔서 장치의 힘이 치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교정이 잘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협조가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 붙이는 교정에 못지않게 똑같은 수준으로 교정을 끝내실 수 있고요. 장치를 열심히 끼지 않으시고 자꾸 까먹으시고 또 제대로 꾹꾹 눌러 끼지 않으신다면 아무래도 교정이 더디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. 따라서 환자 협조도에 따라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 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협조해 주신다면 붙이는 교정과 똑같이 끝날 수 있습니다.